금방 끝날 것이다.
실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무슨 소리를 들으셨사옵니까? 어찌하여 나를 피해 도망을 간 것이냐? 무엇보다 비담가는 결코 혼인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 노가 나타났다. 국선? 그게 뭔데? 국선 문노가? 미실공주하고 만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포부나 배포가 남다른 분이죠. 스스로 왕이 되어 패도를 걷겠다 했습니다. 다클라마칸 사막서부터 찾아온 국선을 이리 만나뵙게 되는군요. 저는 공주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연 미실이 사람을 잘 키워내는구나. 두 번째 비제는 또 어떤 것일지. 미실은 답을 알지만 답이 나와서는 안 된다. 설마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